정부가 어제 60조 원에 육박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죠. 새 정부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가 잡기인데요. 문제는 대규모 추경으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한층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최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취임 사흘 만에 새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16일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. 야당인 민주당도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빠르면 이달 말,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24조 5천억 원 규모의 손실 보전금이 풀리게 됩니다.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.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예산까지 더하면 추경 일반 지출 36조 4천억 원 대부분이 시중에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바로 물가입니다. 작년 국내 총 생산의 1.7%에 달하는 현금이 한꺼번에 풀리면 13년 만에 최고치에 오른 물가의 상승폭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도 예상 가능합니다. 또 다른 문제는 재정 확장으로 한국은행이 벌이는 물가와의 전쟁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이제 긴축적인 통화정책 효과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로 좀 반감돼가지고. 대외 악재들로 인해 당분간 금융과 실물 등 경제 전반의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.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, 중국 봉쇄 조치 장기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물가와 경기 침체 방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